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셔야 될까요? 고트도 상암동 해주세요. 상암동. 예, 예,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야, 야, 이거 옷 입는 거 보니까 래퍼이신가 봐요. 눈치 굉장히 빠르신데요. 예, 래퍼 예. 맞습니다. 그 래퍼 보면 자작곡도 이런 거 많으시는데. 저... 자작곡 있죠. 예. 그래요? 몇 곡이나? 현재 등록된 거 한 250곡 정도 됩니다. 예. 자작곡만 250이요? Yes. 와, 그럼 저작권이 어마어마하시겠네. Yes. 저작권이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한 250원 정도. 250원이요? 예. 아니 250곡인데 250원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누구도. 예. 아무도 안 들어요? 가족들조차 듣지 않아요. 본인 노래를? 예, 저도 안 듣습니다. 본인도 안 들어요? 예, 근데 여기서 앨범을 계속 내고 등록을 시킨다는 게 그게 플렉스고 힙합이에요. 예, 오케이. 오, 플렉스. 그 플렉스 하는데 그게 뭔가요? 플렉스가? 궁금하세요? 예예예. 예, 예. 이게 플렉스라는 게 그 요즘 래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인데 네네.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거나 네. 내가 뭔가 과시한다. 이런 거 플렉스라고. 그런 거를? 나는 그거 평생 플렉스 못하겠다. 운전을 해야지. 아저씨도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저 어떻게요? 아저씨 요즘에 그 음주 검문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풀어주세요. 이게 플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속할 때요? 예, 이게 플렉스가 아니에요. 그걸 뭐 어떻게 저 들어와 보세요. 예, 예. 저 불어주세요. 이게 플렉스입니다. 예. 불어달라는데 비트박스를 하는 게? 어쨌든 불었잖아요. 이게 플렉스예요? 반호흡 이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 이름이라도 유명하신데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요? 예. 기리보이. 기리보이? 그거 제가 아시는 분이랑 인상 차이가 좀 다르신데요. 지않나 아직도 예. Yeah. 길이 보이질 않나 아직도 예. 자, 오늘도 대화가 끝나니까 예, 예. 저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주 차분하시고 왼쪽에 내려주세요. 예, 예. 6,000원 되겠습니다. 6,500원인데 6,000원 받는 거 플렉스예요? 예, 저도 플렉스 한번 해봤어요. 아저씨 500원에 연연하지 않네. 착한 기사님을 만나서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슨 비밀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예. 길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도끼 아시죠? 도끼 알죠?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랩쪽에서는 제가 그 도끼 친 동생 토끼입니다. 토끼요? 네. 왜 토끼예요? 토끼니까요. 아니 돈 6천 원 안 내고 토끼다니. 내 진짜 언제 돈 받냐 저놈한테. 미치겠다. 잠깐 가만히 있어 이거. 도세요. 수고하십니다. 경찰이요. 경찰이시구나. 예. 아니 범인을 잡았는데 네. 지원 요청이 좀 늦어가지고 네. 택시로 좀 서까지 갑시다. 알겠습니다. 흉악범인가 봐요. 살인범이에요. 살인범이요? 게다가 전과 5범. 전과 5범? 예. 와, 엄청 무섭네. 형사님,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 그랬어. 이런 놈들은 답이 없네. 답이 없어, 형사님. 어유 무서워라. 청장님 전화 오네. 차 좀 잠깐만 세워주세요. 전화 좀 바꿀게요. 예. 예, 청장님. 예, 잡았습니다. 아저씨. 예. 방금 뭐라 그랬어? 예?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답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제 머리가 답이었다고요. 제 머리가 싹 비었어요. 나더라고 헛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니 그게 나온 말인데 답답하고. 죄송합니다. 예. 형사님. 예. 방금 전에 이 새끼가 나한테 협박을 좀 답이 없나 협박을 줬다니까요. 네가 그랬어? 아니요. 안 그랬다는 건데 그래. 야, 이거 예. 사람 무기는 거 봐. 와, 얘 결혼도 안 했죠? 뭔 소리예요? 얘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인데. 얘가 둘이라고? 예. 아이고 이게 무슨 앱이야. 어머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어. 청장님 자꾸 전화 오네. 아니 여기서 받아요. 안돼 이거. 여기서 전화 받아줘요. 조용한 데서 받아야 돼. 아니 여기서 받을. 여기서 제일 좀. 예 청장님. 기사 아저씨 뭐라 그랬어? 이게 무슨 앱이냐고? 이게 무슨 앱이냐고? 어제 자동으로 다운 받았는데 이게 무슨 앱이에요? 이거 봐봐요. 이게 무슨 나 정확히 자동으로 다운 받았던. 아마자잖아 이거. 아마다가 뭔지 몰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사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겁이 많으셔. 누가 겁이 많다고 그래요? 겁쟁이 완전히. 겁이 너무 많아. 나 짜증나네. 나 진짜 저 척추를 접어줄까? 척추를 접어줘.
아, 청장님 자꾸 왜 전화가 오지? 전화 좀 받을게요. 아, 저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아유, 진짜 나가서 받을게요. 아, 여기서 받아요. 아, 나가야 돼. 아, 여기서 여기서 받으라고. 여기서 받아요. 제발 여기서 받아요. 제발. 예, 청장님. 예, 말씀하세요. 오, 내 옆밭이 있었네. 아씨, 척추를 접어줄까? 척추를 접어줄까? 아니, 내 동생 초출군이 접은 줄인가? 헷갈려서 모르는 걸 어렵게 입사했거든요. 저 자, 진짜. 뭐 하는 거야? 형사님 막 척추 접어, 막 때리고 막 동생, 어 무서워 죽게 제발하지 말. 여기 계시거든요. 아, 예, 여기 계세요. 제발 제발하지 마세요. 예, 다 왔어. 와요. 네, 아무튼 다음에 봬요. 예, 예. 날아와. 와, 운전하다가 살인부까지 담아놨네. 오, 무서워, 무서워. 택시. 어, 예, 타세요. 어, 도윤아. 오빠. 와, 헤어스타일 좋아졌네. 피우는 거지? 정수리 다리미로 다린 거야, 뭐야? 아, 어쨌거나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날 만나러 온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고. 네가 내 택시를 잡았잖아. 그리고 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고 네가 내 택시 탄 거야. 오빠는 여전히 구질구질해. 내가 뭘 했는데 구질구질하고. 됐어. 그래도 뭐 헤어지고 이런 데서 만나니까 좀 신기하네. 도현아, 그런 어? 그런 옛날 얘기를 왜 하냐. 나 기억도 하기 싫은데. 옛날 얘기는 난 몰라. 옛날 사람인 오빠가 알지. 옛날 얘기 좀 해줘. 왜 그저 오빠 옛날에 주막에서 막걸리 마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어? 아니면은 그 저기 오빠가 왕 막 뒤에서 욕해가지고 걸려서 막 유배당한 얘기, 그런 얘기 좀 해줘봐. 도현아, 언제쯤 얘기를 하냐. 말이 좀 심하다. 도현아, 너 야 얘기 좀 하자. 도현아, 간세기 오빠 요금료 올라가잖아. 오빠 자꾸 이러면 나 경찰 불러. 어, 겨... 아, 경찰 못 알아듣지? 나 사또 불러. 사또. 아, 씨. 아, 아줌마 무섭지? 아주 무섭지? 어, 사또라고 하니까. 도현아, 넌 도가 지나쳐. 뭐라는 거야 정말. 야, 장도현 너 왜? 뭐냐? 장도현 너 뭐냐고? 뭐긴 뭐야, 인간 말종이지. 아, 진짜. 어. 오빠, 하루 종일 띠드버거 먹고 싶은데 띠드버거 사주시면 안 돼요? 아유, 너무 귀엽다. 그럼 내가 띠드버거 3개 사줄게요. 오빠, 우리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러는지. 오빠, 빨간불. 어머, 찬데 문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아줌마 뭐예요? 에? 에? 아, 짜증나게 지금. 아, 이 아줌마 뭐야? 미친 거야, 뭐야? 아니, 저기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뭐 다짜고짜 아줌마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네요. 아줌마한테 아줌마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야, 애기야. 무슨 어? 일이야? 애기야? 와! 오빠, 박신양이야? 그냥 박씨 물건 제비 아니야? 네. 어, 오빠 왜 그래? 우리 애기가 더 놀란 거 안 보여요? 어... 에? 어머. 우리 애기가 더 놀란 거 안 보이냐고요? 야, 애기야, 가자. 어? 애기야, 가자! 오빠, 나 오줌 쌌어. 도곡동 가주세요. 도곡동이요, 예. 오천님 보니까 래퍼이신 것 같아. 눈치채셨어요? 예. 래퍼입니다. 예. 오, 우와. 눈치채셨네요. 야, 그 도곡동이면 굉장히 비싼 동네 아니야? 예, 타워팰리스 살아요, 거기 가주세요. 예, 75평짜리. 우와, 70... 혼자 사세요? 아니, 75명이랑요. 평당 한 명씩 사시는 거야? 예. 야. 그게 플렉스죠. 아, 예. 플렉스? 아, 치약 하나 이렇게 놔두면 하루도 못 가요. 예. 두루마리 휴지 그냥 반나절 그냥. 그 플렉스 하는데 그 플렉스가 뭐... 그냥 뭐 플렉스 요즘 그 래퍼들 사이에서 흔히 막 유행하는 얘기인데 예, 예. 그냥 뭐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내 갖고 있다. 내가 뭐 자랑한다 뭐 이런 거 이거 7,500이거든요 귀걸이. 어, 예. 플렉스. 어, 그래. 예. 나는 그 플렉스 못하겠다. 아우. 왜요? 너 어떻게 해요 플렉스를? 택시기사님도 언제든지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아, 저도 할 수 있어요? 아저씨, 택시 왜 그냥 대한민국 택시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예? 아저씨, 오픈카 정도 타줘야지 그냥 플렉스인 거예요. 아, 기다려봐요, 저... 아저씨. 잠깐만. 최자 알죠? 유명하신 분. 저는 최자 동생
죄자입니다. 어? 왜, 왜 죄자예요? 이거 돈 안 내고 죄자! 말자자! 와, 돈 7천원 먹고 또 못 받았네. 아, 나 진짜로 나 진짜. 아, 잠깐 가만히 있어줘. 위험해요. 보세요. 아, 택시. 조심해.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경찰이에요. 예. 아니, 범인을 잡았는데 예. 아, 지금 지원 요청이 좀 늦어가지고 이걸로 싹까지 갑시다. 흉악범인가 봐요? 아, 이거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오, 예. 아이고, 세상에. 야, 이 자식, 어이구, 나가 뒤져라 이놈 새끼야. 빨리 가드릴게요. 예. 강동서로 가줄게요. 예. 어우, 무서워라. 아, 예. 청장님 전화 왔네. 예. 차 좀 잠깐만 세워주세요. 예, 예, 청장님. 아, 이게. 아저씨 손버릇이 안 좋네. 그럼 뭐라 그랬어? 나가 뒤져? 나가 뒤져! 아저씨가 볼 땐 나가 뒤져. 이렇게 보면 아프고 이걸 꼭 확인하고 싶더라. 이렇게 보면 아프잖아. 이렇게 보면 뒤고. 뭐야? 헛소리야! 죽고 싶어! 아이고, 예. 형사님, 아주 그러나 날 팔 때리고 난리 났어. 형사님, 제발 좀 나 좀 나가지 마세요. 저 여기 좀 제발 계세요. 정말 이렇게 간이 콩할 만하시오. 뭐야, 웃어? 야, 너 교단이 해줄까? 교단이 해줘, 진짜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네, 참으세요. 오씨, 안 나가시. 아, 청장님 자꾸 전화하네. 차 좀 잠깐만 세우세요. 아, 웬만하면 여기서 받으세요. 아니 진짜 이게 청장님 전화. 아, 잘려요 저. 아, 여기서 받으시라고. 아, 받아야 돼요. 아, 창문 넘어서 받으시라고. 아니, 안 돼. 아, 여기서 받으시라고요. 진짜. 예, 청장님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텔레파시로 전화를 받는다고? 아이고. 뭐라 그랬어? 교회 다니게 해줄까? 교회 다니게 해줄까? 교회 다니게 해줄까? 신앙심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범죄가 발생 안 돼요. 소리 안 해. 절 다니고. 야, 끊을게요. 야. 형사님 대단한 능력을 갖추셨네. 형사님도. 예, 플렉스. 오, 이거 플렉스. 예, 예. 아, 이것도 플렉스예요. 예, 맞습니다. 자, 따라와. 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오. 택시. 어, 위에 타세요. 금호동이요. 예. 동현아. 네? 장동윤 씨 아니세요? 아니요, 저 노평래인데요. 노평래요? 네. 아, 근데 키랑 이목구비랑 말투가 완전 장동윤. 전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똑같이 인상 차이가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에 사귀었던 분이랑 저 헷갈리신 거예요? 너무 근데 이목구비랑 다 똑같아가지고 좀 언짢네요. 아, 제가 뭐 예순 넘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도 난 나름대로 너랑 사귈 때 추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네. 알았어, 이제 네 마음 알겠다. 알았어. 아, 그냥 웃자고 한 거지 뭐. 뭘 웃자고.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아, 나도 오빠 만날 때 좋았어. 아, 진짜. 아, 또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나네. 아, 왜 있잖아, 오빠가 우리 집에 이제 인사드리러 와서 그 할머니 방에 있는 양갱 몰래 훔쳐먹다 걸렸는데 할머니가 오빠 얼굴 보고 그냥 양보했잖아. 옛날에 왜 꺼내. 이게 무슨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지 그게. 이게 추억이지. 옛날 얘기도 오빠나 알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얘기 좀 해줘. 도윤아, 네가 생각했던 만큼 나 그렇게 안 늙었어. 뭔 소리야. 우리 아빠 소학교 졸업사진에서 오빠 얼굴 봤어. 여고괴담이야? 계속 졸업사진으로 나오고? 도윤이 너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가? 아이고 참네. 나랑 일할 때 너 피부 색깔이 그렇게 안 좋더니 지금 뭐 아주 혈색이 좋아지고 아주 머리도 비단결이네 아주 그냥. 아유 참네. 아니 뭐 트리트먼트 바꾼. 아, 못 알아듣지? 창포물에 몇 감았어. 그래서 이렇게 비단결이야. 대단하다 진짜. 아우. 아, 택시. 아, 예. 택시. 아, 뭐야, 손님인데. 뭐, 문 안 열신 건데. 지금 차 쓰지도 않았는데. 아, 빨리 나가세요. 지금 급해요, 지금. 아줌마 빨리 나가요. 예? 아줌마 빨리 나가라고요. 집에서 아줌마 처음 보자마자 아줌마예요. 아줌마니까 아줌마라고 하지. 제가 더블로 해 드릴 거야. 더블. 뭐야? 버스 타요, 그냥. 뭐래, 겁이 같이 생겨 가지고. 뭐야 이거? 뭐야? 내 눈앞에 나타나. 뭐야? 오빠, 현빈이야? 현빈 뜬 거 아니야? 아저씨, 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이 여자가 나한테는 김순이고 어맹란이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그게 누군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이 여자가 나한테는 금보라 김청이라고요! 아, 이게 누군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이 여자가 나한테는 고두심 남문이라고요!
그만해. 왜 그걸 몰라요? 내가 남은희 선생님이라고? 뭐라고? 도윤아 뭐라고? 호박고구마.